야,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선배님, 이것 좀 보십시오. 살아있는 인간 주제에 저희가 보이는 모양입니다. 에? 그럴 리가. 야, 너 우리가 보이냐? 응. 보십시오. 방금 끄덕거렸습니다. 이놈도 죽은 영혼인 모양인데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지옥사관학교 7826기 김기쁨입니다. 전설의 선배님을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아, 그래. 너네가 춘자씨 데리러 온 저승사자들이냐? 예, 맞습니다. 야, 우리 춘자씨는 이번 환생 한번 끝나면 천국에 귀속될 사람이니까 괜히 지옥으로 잘못 데려가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야, 뒤에 넌 몇 끼... 야, 김칠수! 너 어딨어? 막기 전에 빨리 안 와? 야, 만나서 반가웠다. 고생해라. 예, 선배님, 들어가십시오. 너 뭡니까? 저 인간이 선배라고요? 인간이라지. 말 조심해. 저분은 사관학교 6666기 66번 김칠수 대학만임이셔. 우리 사관학교 교수님이셨던 김만설 교수님과 동기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은 천사랑이라고 계신다더라고. 네? 악마가 천사랑요? 무슨 그런 막장 드라마가 있습니까? 야, 천사야. 약속했던 천권은 진즉에 끝났고 내 사랑 춘자씨도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하러 갔는데 나도 이제 천국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야, 근데 너도 이제 이 일 좀 재밌지 않냐? 나랑 같이 좀 더 해볼 생각은? 엄마한테 맡기 싫으면 개수작 부리지 마라. 진정해. 너 덕분에 500년은 걸릴 일이 100년도 안 돼서 끝났단 말이야. 우리 딱 세 것만 더 하자. 응? 세 것만 더 하면 수호천사 팀장으로 진급하는데 그것만 좀 도와주라. 뭐야, 지금 네 승진하는 것 때문에 나를 이용하겠단?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루 한 끼는 치킨. 어때? 좋지? 하루 한 끼는 너무 적소. 네 끼로 합시다. 뭐? 하루에 치킨을 네 번? 미친 거 아니야? 네 끼는 안 되고 두 끼! 네 끼! 야! 두 끼라니까! 점심, 저녁, 콜! 네 끼! 그럼 세 끼! 더 이상은 안 돼! 네 끼! 미치겠구만! Alright. 그래! 네 끼! 오케이, 땡큐! 오케이, 네 끼! 내가 하다 이런 꼬마의 연애를 도와줘야 돼? 지금 벚꽃 필 때잖아. 연애 성수기라 큐피트가 너무 바빠서 이런 애들 사랑은 신경을 못 써준대. 네가 좀 도와줘. 딱 도와주세요. 저 진짜 유진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 네가 사랑을 알아? 진짜 이거 부르면 되는 거 맞죠? 아이, 그렇다니까. 형만 믿어, 이 짜샤. 유진아, 전화통화 끝났어? 형준이가 뭐래? 헤어지제. 사랑 별거 없네. 아, 진짜? 헤어졌어? 형, 너 내가 헤어졌다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냐? 아니야. 좋아하긴. 너 노래 안 부를 거면 나부터 부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했지. 여러 가지 상황의 수를 계속... 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이, 짜식아. 형이 한 여자만 80년을 사랑한 사람이야. 잘해봐라. 어서오세요. 무엇이든 도와드린 사무소 무도사입니다. 어라,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아, 아까 상담 예약하신 분 아니세요? 성함이 김... 땅콩씨? 땅콩이요? 아, 그건 제 안내견 이름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무작정 안 된다, 나가라고 했단 말이지? 이 새끼들 가만 안 두겠어. 어메, 워낙 조용히 들어오셔서 토님이 계신 줄로 몰랐네. 주문하시게. 아유, 개는 출입 금지예요. 나가, 나가. 아, 이게 그냥 개가 아니라 시각장애 안내견입니다. 안내견인데 뭐든 안 되니까 나가. 아, 뭐야, 식당에 뭔 개를 데려와. 도로사가 지나가는 사람 무는 거 아니야? 가서 셀 때까지 안 나가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하나.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다가 만수파를 만나서 한때까지 하고 오느라 늦어버렸지 말인데. 아, 그래서 이렇게 피냄새가 나는 거구나. 자, 이걸로 좀 닦아라.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떡하냐, 오늘 우리 여기서 밥 못 먹어. 이 아주머니께서 내 안내견 냄새가 오진다고 나가라고 하시네. 에? 아, 주인장, 너 우리 형님 보고 나가라 했냐?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식당에 개를 데리고 오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아이 다른 손님, 시각장애인 눈을 대신하는 안내견님 식사하시는데 그렇게 대단히 불편합니까? 어? 아, 아니요. 아, 전혀요.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아이고 어디? 귀여워. 아, 안내견을 함부로 쓰다듬은 거 아니오. 손모가지 날아간다. 죄송합니다. 됐다. 그냥 가자. 가는 길에 구청 둘러서 민원이나 넣고 가자고. 안내견 출입금으로 과태료 300만 원 받으라고 해. 과태료가 300? 아, 저기요. 잠깐만요. 다음 의뢰자를 여기서 기다리면 온다고? 아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벌써 30분째 기다리는데. 어? 삼촌! 언제부터 기다렸어? 삼촌? 내가 왜 네 삼촌이야? 못생긴 게? 에이 삼촌 장난도. 빨리 가서 밥 먹자. 나 배고파 죽겠어. 에이씨. 그니까 아까 그 전봇대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네 스토커라고? 네. 얼마 전에 저희 빌라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핸드폰 번호 물어보고 자꾸 만나자고 그래요. 아 무서워 죽겠다니까요 진짜. 딱 봐도 나이 많은 어른이 어린 학생한테 뭔 짓이야. 그래도 이번 건은 간단히 끝낼 수 있을 것 같네. 아이 학교 앞에 일부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다고요. 아이씨 끊어. 이놈들은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이 성가신 전자발찌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겠네. 에이씨 학대해버릴까 보다. 아, 누구세요? 옆집 사는 미정이 삼촌인데요. 미정이? 그게 누구야? 당신 뭐야? 남의 집에 함부로 손에 가위는 뭐야? 방금 뭐 떼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떼면 아저씨도 우리 미정이도 다른 사람들도 다 행복해질 건데 제가 떼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요. 어? 에이 뭘 떼? 어? 이거나 당신 뭐하는 거야? 어? 안 돼! 거긴 안 돼! 아, 내가 거절하니! 보고서 전송 완료! 진짜 다 끝났어. 고생했다 김칠수. 이제 천국 가자. 8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여기가 그리워질 것 같기도 하네. 우리 사장님께서 널 어떤 천사로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처럼 지상으로 파견 근무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 하, 그래. 근데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야? 날아가나? 순간이동? 얘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짜잔! 이곳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100만 계단의 시작점이야. 계단? 한때 악마 날개를 달고 있던 난데 계단을 밟고 천국에 가라고? 아니 그리고 계단이 어딨어? 보이지도 않는구만. 아하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자 잘 봐. 어? 진짜 계단이 있는 거야? 안 보이는데? 누나만 믿고 따라와 이 자식아. 오씨 건물들이 완전 개미만해 보이네? 아이 근데 왜 계단이 투명한 거야? 무서워 죽겠네. 사실 예전엔 인간들도 이 계단을 통해 천국을 올 수 있던 때가 있었지. 김 도사님이 오늘 승천에 도전하십니다. 김 도사 저 하늘에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하지만 아무나 끝까지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었어.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계단이 점점 가벼워지는데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깃털보다 가벼워야 마지막 계단을 밟을 수 있었거든. 속세의 죄를 다 떨궈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발을 헛디뎌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지. 이게 뭐야? 이거 김 도사님 문 아니야? 선인들을 위한 통로였는데 워낙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아예 투명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신 거야. 아, 그래? 그래도 우린 괜찮은 거지? 아, 그럼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미 우리 죄는 무도사에서 일하면서 모두 깨끗이 씻어져. 소리는 설마 실수야! 야이! 야 걱정하지 말래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빨간 토마토의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구독과 알림 설정입니다. 구독은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채널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알림 설정은 밑에 있는 종 모양을 한번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뭐 봐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옆에 추천 떴는데 저 영상들은 어떨까요? 둘 다 재밌어요. 아무거나 보는데. 그치?